0056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은 1968년 설립되어 1988년 상장.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제조 및 판매, 연구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 사업과 친환경 난연제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제약 전문기업이며 바이오 사업부, 바이오케미컬 사업부 등 두 개의 사업부를 두고 있음. 컨소시엄 구성, 공동 연구 등 대기업과 연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신소재 제품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매출을 계속 발굴 중에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 AMI를 개발한 바이오 제약 전문 기업으로 사업 부문은 바이오 사업부와 케미컬 사업부로 운영되고 있음. 대시 2011년 9월 FCB 파미셀과의 합병으로 바이오 사업의 시너지 효과 발생. 2013년 원료 의약품 전문 기업인 IDB캠 주 을 자회사로 인수하여 케미컬 사업부를 신설하였음. 대시 2016년 11월 울산의 바이오케미컬 사업부 연구소를 준공하여 뉴클레오시드, MPEG 등 차세대 바이오 신약 원료와 전자재료 등 화학 기반 제품의 연구 개발을 담당. 재무 대시 바이오 부문의 화장품 및 하티셀그램의 수요 확대와 골수뱅킹 성장, 케미컬 사업 부문의 뉴클레시오 매출 급성장에 따라 PEG 유도체 등의 매출 부진에도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유연가율의 상승에도 지급 수수료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기티 영업수지 개선으로 금융비용 확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바이오 사업 부문의 성장과 바이오케미컬 부문의 수주 증가로 이 공장을 신설한 바 고마진 뉴클레오시드 생산이 확대되어 양호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파미셀의 시가총액은 5,80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미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12입니다. 파미셀의 상장 주식수는 6,001만 6,900개 순내 주입니다. 파미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미셀의 퍼은 44.9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9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2.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9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7.03배, 137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7,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억 원, 72억 원, 7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3번지억 원, 52억 원, 95억 원입니다. 파미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6번지 61%이고 유보율은 118.3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미셀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6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580원보다 9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65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미셀의 종가는 9,670원이며 주가가 파미셀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미셀의 종가는 9,670원이며 주가가 파미셀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파미셀은 거래량 159,96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410,000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2,844주, 삼성에서 270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558주, 한국증권에서 19,74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4,04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5,49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2,032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7,753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7,485주, 한국증권에서 11,54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7,08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19,49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파미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